오늘 어떤 간증 4321 주제는 결혼의 최우선 조건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독신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많이 지금 전 세계 1위로 떨어져 있는 나라죠. 그런데 참 결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혼을 해요.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거의 뭐 세 사람 결혼하면은 뭐 거의 뭐 이혼이 절반이라고 그렇게 여길 정도로 아주 이혼은 요즘 흉도 아니에요. 아주 보편적으로 그냥 결혼했다 하면은 거의 절반이 다 이혼을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어릴 적 너가 만난 아내를 버리지 말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너가 데려온 아내를, 그리고 또 간음을 할 경우는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그런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하고 언약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 40년을 지난 동안에 불평불만했던 모든 백성들 다 죽이고 죄를 짓지 않은 이세들을 하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치시고 모든 걸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그 손에 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오늘 키포인트예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그 친 사람들 일곱 족속을 다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쫓아낸 사람들하고 또 그들을 쫓아낸 일곱 족속들과 가나안의 본토에 살던 사람들이죠.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을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을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에 이방신을 믿는 그 사람들의 이방인들을 뭐 며느리도 데려오지도 말고 딸을 사위로도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거기에 본래 주거하던 가나인들하고 절대 결혼하지 말란 것은 그들이 믿는 우상이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그들의 꾀에 빠져서 다른 우상을 섬길까 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우상을 섬길까 봐서 이런 걱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광야 40년 동안 살아남은 이세들과 여호수아 갈렙을 인도하신 후에 그들과 혼인하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성경 신명기 7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멸하실 것이다. 진멸해 버리실 것이다. 우리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이죠. 1000번째 제사를 지내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해줄까 그리고 소원을 말하라고 할 때 솔로몬은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또 권력과 명예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수를 갚아줄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백성을 잘 치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자기 소원을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자기한테 구한 것이 금은 보화도 구하지 않고 명예나 권세도 구하지 않고 오직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흡족히 여기시고 그 마음에 합하신지라. 그 구하는 지혜는 물론이고 참 부귀영화와 권세와 명예를 다 주셨습니다. 이런 솔로몬은 그 참 솔로몬의 지혜는 참 놀라운 그 인근의 모든 사람들한테 널리해서 많은 왕들이 보물을 들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몰려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기에는 그 부귀영화와 명예 권세 모든 것을 다 얻은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말기에는 이방 여자들을 솔로몬 궁에 들여서 후궁으로 삼았어요. 뭐 솔로몬의 후궁이 뭐 1,000명이 넘는다, 1,000명이 넘는다 그런 기록이 있죠. 그렇게 많은 후궁들이 이방인 후궁들을 솔로몬 궁에 들이고 또 그 후궁들에게 자기 신상을 짓도록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궁 안에 하나님 성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방 신상들이 사방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후궁들이 자기 신상한테 절하고 음식을 만들고 이럴 때 솔로몬을 유혹해서 그 신상에 절하게 만들고 또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먹게 하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게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서 차마 너를 칠 수는 없다. 그 대신에 내가 너 당대에는 치지 않겠지만 네 아들 때에 가서는 이 나라를 다 산산이 흩어져 버릴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후궁으로 삼아서 궁궐에 사당을 짓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그런 징벌을 받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 때 이르러서 솔로몬의 그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많은 백성들이 와서 당신의 아비는 너무나도 좀 혹독한 일을 시켰으니까 우리 좀 감해 주시오 그랬을 때 그 저기 높은 장로들은 나이 많은 장로들은 아 좀 저 백성들을 잘 아우르려면은 그 좀 그 노동력이라든지 모든 싹을 좀 감해주고 좀 아버지 때보다 솔로몬 때보다 좀 더 낮춰주라 이제 그랬는데 그 르호보암의 그 저기 주변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참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르호보암의 그 말을 듣고 이세의 아들에게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세죠. 이세의 그 자손들에게 우리가 복종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다 뿔뿔이 유다 지파 열두 지파들이 야곱의 열두 지파들이 다 뿔뿔이 헤어져서 유다 지파만 남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뿔뿔이 다 열두 지파들이 다 흩어져 버릴 것이란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열두 지파가 모여서 큰 세력을 이루던 것이 유다 지파 하나만 남니 얼마나 그 유다 지파가 작잖아요. 그 숫자가 작은데 그거 하나만 남았으니 르호보암이 참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 첩들을 다 후궁으로 이방인을 들여서 그 한 대가로 이러한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방 여인과 혼인을 금한 것은 이방신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고 하나님 백성을 이방신에 젖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거기 내가 딤나의 블레셋 사람 딸 중에 한 사람과 결혼하고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해서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러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죠. 물론 그의 부모는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느냐. 그러고 반대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기록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가나안 딸을 취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과 혼인하라는 것은 야곱의 형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들여서 이삭과 사라에게 많은 근심거리가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이방 여인을.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외국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믿는 종교가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 율법에 어긋난 것이고 그 종교를 무너뜨리게 하고 그 거기서부터 하나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이방 여인과 혼인한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불행한 종말을 맞이한 걸 목격합니다. 이방 여인들은 궁에 들어가 후궁을 삼은 솔로몬 자식의 열두 지파가 뿔뿔이 흩어졌고 삼손은 어떠했습니까? 마지막 이방 여인으로 인하여 눈이 멀어서 연잔맷돌을 돌리다가 마지막에 기둥을 잡고 붙들고 쓰러져 죽죠. 오늘날에도 결혼 조건에는 하나님 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결혼의 조건으로서 재력이라든지 또는 외모나 학력이나 가문의 권세를 봅니다. 잘 나가는 집인지 자기 부모가 뭐 장관을 하는지 뭐 높은 벼슬이 있는지 돈이 많은지 뭐 학력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따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끼리 결혼하라고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이방신을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결혼했을 때 각자의 하나님의 신과 다른 이단들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가문에는 저주가 흐르고 있었어요. 남자 집안에. 그런데 아내의 집안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었으며 축복이 넘치는 집이었어요. 두 사람의 결혼은 그리스도인이 이겨서 저주받은 집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상 저주는 끊어지지 않고 끊어지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조상이 지어놓은 저주가 그 남편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 조상 저주가 아주 쉽지 않다는 거예요. 표면적 외형상으로 보이는 결혼 조건으로 배우자를 고르게 되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결혼의 조건으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 가정에 저주가 내려오는 집인지 축복이 내려오는 집인지를 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 집에 조상대도대로 내려오는 유전병이 있는지를 없는지 구별해야 돼요. 유전병이라는 것은 그 가문의 저주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집인지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집이 남걸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남을 살인해서 번 돈인지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번 돈인지 그 집이 도덕적이고 바르게 사는 집인지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을 축복하신지 구별해야 돼요. 그 축복이 내리는 집인지 또 무조건 돈이 많다고 축복한 건 아닙니다. 더럽고 추악하게 벌어들인 돈이 많기 때문이에요. 남의 부정한 일을 해주고 도청하고 악에 행하고 악한 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저기 믿음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런 못되고 도청하고 그 함정 파고 이런 것은 다 악한 이런 데는 하면 안 된다. 그 사람 이미 마귀 사탄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안이 합평하고 서로 사랑한 집인지 확인해야 하고 그런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집이란 뜻이죠. 돈은 많은데 다툼이 잦고 화목하지 못하고 가정이 간통 문제로 가정을 시끄럽게 만드는 집은 콩가루 집안이며 마귀 사탄이 주관하는 집이에요.
신명기 28장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는 내게 명령하는 오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을 행하여 지키면 너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말씀을 행치 않았을 때는 자손 대대로 저주가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주받는 가정의 사람은 그 입에 부정적이고 안 된다는 말을 하고 할 수 없다라고 아주 비난하는 말하고 남을 시기 질투하고 그런 사람을 결혼하면 평생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입에 마귀가 주장하고 하는 저주받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대개 입에서 보면 그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인지 축복받은 사람인지 입에서 나온 말을 들으면 알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고를 때 결혼의 조건으로는 그 입술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마귀가 주관하는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매사에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 말하고 남을 시기하거나 헐뜯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따뜻한 심성의 사람은 그 축복받는 사람이고 비록 지금은 가난해도 무언가 이뤄낼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가정 4321 주제는 결혼 후 최우선 조건입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최우선 조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인지 저주받는 사람인지 최우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마귀 사탄의 자녀인지 구별하는 조건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끼리 결혼하라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바람직한 결혼 선택의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참 오늘 어떤 가정 4321의 주제는 결혼의 최우선 조건에 대해서 말씀 나누어 왔습니다.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